이 영상은 고스트 6 3D 프린터 리뷰와 이것을 사용해서 도료 스탠드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플라잉 베어사에서 고스트 6 FDM 프린터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프린터의 모자고요. 정보를 볼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QC가 통과되었다는 확인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필름이 붙어 있는 아크릴 도어입니다. 조립을 위한 중요한 부품들은 이렇게 내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 스풀이 있네요. 필라멘트 센서네요. 스크래퍼와 공구류입니다. 컴퓨터랑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 쓰는 USB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 컬러 매뉴얼인데 러시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못 읽겠네요. 그림은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익스트루더입니다. 거의 다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후반부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먼저 도어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아크릴 보호 필름을 떼어냅니다. 모델 로고가 딱 상단 위에 오게 하면 딱 맞죠? 도어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렌치를 사용해서 볼트를 고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립은 간단합니다. 너무 꽉 조이면 도어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고정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조여줍니다. 손잡이는 자석 부품에 있어서 이렇게 찰칵 달라붙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더 모터를 고정시킬 차례입니다. 스프링이 상단 좌측으로 가게 해서 체결만 해주면 되는 거군요. 케이블은 요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라멘트가 빠져나가는 저 붉은 홀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쪽 케이블은 저 뒤쪽 사각판에 맞춰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게 되죠. 이쪽으로 볼트를 체결해서 익스트루더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쪽에다 볼트 하나 끼워주고. 그리고 반대 방향도 조여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연결해 주시고요. 필라멘트가 지나갈 자리를 고정해 주는 부품입니다. 아래쪽에는 필라멘트 센서를 고정합니다. 이걸 고정할 때는 볼트 방향이 바깥에서 체결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부터 체결해 주어야 합니다. 내부의 센서 케이블을 아래쪽에 홀로 빼줍니다. 센서에 연결해 주고요. 필라멘트 고정 손잡이를 연결해 주면 조립이 끝납니다.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이 귀엽게 생긴 커버는 챔버의 보온을 위한 뚜껑입니다. 요네 귀퉁이의 돌기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는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쪽 배드 아래쪽에 여기 안쪽에 보이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네, 220볼트인지 확인하시고요. 레벨링은 하단에 다이얼을 돌리는 식의 수동 레벨링입니다. 포스트잇 용지를 이용해서 레벨링을 해주었고요. 이네 군데 코너를 돌려가면서 레벨링을 하게 되는데 한 바퀴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세네 바퀴 이상은 레벨링을 해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 같이 유리배드인 경우에는 레벨링 하기 전에 이렇게 배드를 데워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배드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버튼 사운드라든지 경고 사운드를 키거나 끌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일단 다 켜봤습니다. 랭귀지는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있고요. 빌드 사이즈가 255, 210, 210이네요. 와이파이로 통신 연결도 지원합니다.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큐라 슬라이서를 이용하시려면 프린터를 등록해야 되는데 영상처럼 커스텀에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타이핑해서 프린터 이름을 넣습니다. 애드 버튼 누르고요. 지원하는 최대 출력 사이즈를 기입해 넣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되고요. 히팅 배드에 체크합니다. 오른쪽 영역에는 따로 적을 건 없고요.
하단에 스타트 G코드랑 엔드 G코드는 기입해 넣으셔야 되는데 매뉴얼에 적어진 대로 그대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익스트루더 메뉴를 클릭합니다. 매트리얼 디아메터에 1.75를 타이핑합니다. 이렇게 하면 큐라의 세팅은 다 되었습니다. 이 프린터로 모형 공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크릴 도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납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면 겉이 형태는 옆쪽 폭이 많이 늘어나야 도료를 계속 위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폭을 거의 안 차지하고 위로만 쌓을 수 있는 스타일로 도료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 이용해서 수치 입력 스타일로 도료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것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붙어있는 서포터들을 제거해주고요. 사용 필라멘트는 덕유항공 PLA 프로 그레이 색상입니다. 한 3개 정도 출력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작은 프린터에서는 한 번에 이걸 못 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뽑을 수 있게도 만들어봤습니다. 접착은 록타이트 401에 아주 잘 붙고요. 한 5분 정도 건조시키면 단단하게 잘 접착됩니다. 바이오나 미그 같은 아크릴 도료들은 병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내부 체험은 7% 이상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력해서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이쪽 앞쪽 폭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책상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출력만 해주면 계속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도료병은 4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료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보다는 짜서 바로 사용하기 약간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을 제 설명란에다가 다운로드 링크 드리겠습니다.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파일이 좀 유용하셨다면 동영상 옆쪽에 이 땡스로 도네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플라잉 베어사의 고스트6를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챔버형 3D 프린터는 낭비되는 공간이 많은 점이 있는데 이 프린터는 아주 타이트하게 낭비되는 공간 없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터치스크린이 컬러 디자인이 꽤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더는 직결식인데 듀얼 쿨링팬 위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챔버 형태지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높지 않은 가격임에도 와이파이 연결도 지원한다는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출력 부분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MC2225가 적용되어 있어서 출력이 조용합니다. 높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챔버가 금속 소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해본 고스트6의 리뷰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다면 다른 리뷰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